할렐루야. 아멘. 성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2시 청년부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모두 어떻게 한 주를, 그리고 이 반 기일을 보내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또 우리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그 삶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원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갈급한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비록 이 시기,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에 야, 너 공부 더 해야지, 더 너의 자기 개발을 위해 힘써야지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지성이라면,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지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우리가 아깝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신경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갈 때에 가사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